안녕하세요. 아트알입니다. 오늘은 음식 레시피를 그려보려고요. 비가 오는 날에는 파전이 생각나죠. 파전에 같이 먹으면 좋을 오이, 양파, 장아찌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새콤달콤한 맛에 저는 파전에 김치보다 간장보다 이걸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걸 그리는 이유는 제가 요리는 잘하지 못하지만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음식을 만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우선 간장에 졸여진 양파를 그릴게요. 오이도 같이 그려줍니다. 여기저기 군데군데 넣어주세요. 간장이 스며든 양파도 몇 개 더 그려줄게요. 오이에 무늬를 넣습니다. 이렇게 선을 넣어주세요. 홍고추도 넣어줄게요. 저는 약간 매콤한 걸 좋아해서요. 청양고추랑 홍고추를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러면 매콤, 달콤, 새콤해져요. 이제 간장을 넣어서 그릇을 채워줄게요. 이렇게 간장을 넣어줍니다. 랜도를 그려 넣어줄 거예요. 바탕색을 하얀색으로 칠해주고요. 랜도 무늬를 그립니다. 등쪽, 꼬리 쪽에도 같이 색을 넣어줄게요. 발 모양도 같이 그려줄게요. 표정도 그려 넣어주겠습니다. 입의 색도 넣어줄게요. 눈이 초롱초롱한 랜도입니다. 뿜뿜이도 그려줄게요. 여기 회색 뿜뿜이도, 흰색 뿜뿜이도 그렸습니다. 표정도 같이 그려줄게요. 뿜뿜이에게 표정을 넣어줍니다. 볼터치도 같이 넣어주고요.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됐어요. 그릇에 명암 작업을 좀 더 넣어주고요. 위에다가 음식 제목을 써줄게요. 달콤, 상콤, 오이, 양파, 장아찌. 이제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넣어볼게요. 프로크리에이터에 있는 텍스트 부분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글을 써서 넣어줬습니다. 들어가는 야채들을 다시 그려볼게요. 양파랑 홍고추, 청양고추, 그리고 오이입니다. 안에 씨는 파내고요. 양파 하나, 홍고추 두 개, 청양은 6, 오이는 4개를 준비하세요. 칼로 어떻게 자르면 되는지 표시도 넣어주고요. 이렇게 야채들이 들어갑니다. 레시피가 완성되었어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